오늘은 제가 몸보신을 해서 우리 집사람이 장어를 구워줬습니다. 장어 먹방으로 한번 전국체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도 또안 주고 저 혼자 단독으로 먹겠습니다. 네, 오늘 먹방은 몸보신 장어. 장어 우리 집사람이 내가 하다 기운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장어 구이를 해줬습니다. 장어를 먹고 그 사입사의 장애인 전국 체전을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리 집사람은 옷을 갖춰 입지 않았다고 출전 안 한답니다. 출전 아니고 출연이거든요. 소스가 이상하다. 그럼 이거 간장 소스에다가 초절 생강 초절이면 드시고. 양념을 뿌렸어야 했네. 양념 맛인데 이거. 또 오늘은 특별히 가스 압력밥솥으로 따끈따끈하게 지었어요. 밥알이 살아있죠. 이건 뭐야? 생강 초절임. 장어 맛은 괜찮네요. 이건 뭐야? 매운 양념. 양념 먹고 싶긴 하네요. 하루 하나 먹어. 응. 너도 우리 여보 입으로. 아. 매운맛 양념 좀 찍어 먹을게요. 맛있어? 응. 나는 그냥 그런데. 맛있네. 맛있어? 살살 녹는데요. 그좀 소스 맛은 별로네. 내 입에 안 맞아. 달지요. 그 간장면이 더 맛있지. 이거 파마늘 양파 고추 다진 거 그냥 우리 여보가 해준 게 훨씬 맛있네. 이거는 이제 기성품 만들어준 거고. 별로. 너무 달아. 우리 식당은 이번에 토요일 날 담은 무생채, 무생채하고 이건 뭡니까? 얼갈이 열무김치. 얼갈이 열무김치가 진짜 맛있네요. 이거 이런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배추가 너무 비싸가지고 배추김치는. 얼갈이 세일할 때 우리 식당에 샀어요. 맛있네요.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나 김장한 줄 알았어요. 뭐 생강 안 넣어도 그렇게 비린내 안 나네. 아까 양념 소스 할 때는 별로 맛이 없었네. 그래도 장어가 생강하고 잘 궁합이 맞나 봐요. 맛있다.
자기는 토요일 날 가지. 네. 저 같은 경우는 24일 날 장애인 코를 타고 목포로 10시까지 가가지고 목포에서 진주 숙소로 출발했다. 제 경기가 25일 날 있으니까. 그렇게 일정이 잡힐 것 같아요. 저는 26일 날 바로 경기장으로 갑니다. 자기는 경기가 공식 연습 일요일 날? 장기연습 토요일 날이요. 토요일 날? 바로. 그럼 경기는 일요일부터 했어? 네. 야, 자기도 한점 먹어라. 드세요. 우리야 뭐 투자 먹자. 내가 혼자 먹기 미안하잖아. 괜찮아요. 요즘 체중 감량하느라고 하루 한끼 먹는데 이좀 드시는 건 괜찮지. 저 하루 먹한끼 먹었습니다. 정식은 복지관에서 훈련하고 정식 먹는다. 하루 한끼 먹을 바에는 집에서 맛있는 걸로 먹자. 물론 복지관 정식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손수 해준 밥 반찬이 맛있죠. 그래서 안 먹습니다. 체중은 거의 빨았는데 이제 유지하려고 이렇게 네. 우아페이스 안 하고 있습니다. 체중 빼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저는 이제 많이 못 먹어서 절제하니까 좀 그게 좀 스트레스 받지. 체중이 오반 나는 1년 12달 저는 몸 관리를 합니다. 많이 나가봤자 뭐 55kg, 밥한 숟갈 더 드릴까요? 56kg예요. 예, 다시마를 넣어가지고 밥을 했거든요. 그래서 담백합니다. 밥을 너무 조금 줬어. 처음에는 뭔 맛인지 몰랐는데 먹을수록 담백하니 맛이 괜찮네요. 우리 아들들이 지금 없으니까 지금 내가 단독으로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네. 현실은 뭐냐? 그래 자기야? 먹는 음식하고 싸울 수도 없고. 아유. 제 나이쯤 되면은 집에가 부부밖에 없는데 저는 장가를 늦게 가가지고 아직도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조용할 거 아닙니까? 저 나이쯤 되면 결혼하신 분도 계시겠고 그러겠죠? 그제 자기야? 저 같은 경우는 장가를 39에 가다 보니까 엄청 더듭니다. 장어 맛있네요. 장어 더 먹어? 네, 아직 남았어요. 몇개 먹을게요. 바로 다 드세요. 저는 체중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하루 두끼 먹습니다. 아, 체중 관리 안 하는 종목이 진짜 좋아요. 근데요, 건강하는 것은 좋습니다. 관리하는 거. 제가 이 나이 되도록 배안 나오는 게 욕도 때문이죠. 다른 종목 있으면 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 절제하는 게내 성격에 맞아요.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 뭐몸 관리하는 게 스트레스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내 체중을 이렇게 유지한다는 게. 나이 먹어가지고 체중 유지하기 쉽지 않잖아요. 자기 안 나오면 조회수 안 나올 텐데. 맛있게 드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또 이렇게 체중 즈음에 체중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내내 체중 관리하니까 어떻게 뭐라 했는지 모르겠다.
다시마. 아, 맛있네요. 밥은 다 먹었는데 아직도 곧 장어가 있네요. 잘 또 한 점 더 해요. 네, 잘 먹어. 한 잔 해, 이 사람아. 아유, 잘 먹어요. 어? 아유, 잘 먹어.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굴리다 먹었습니다. 자, 이게 몇 마리야? 세 마리인가? 네, 세 마리. 세 마리 정도 되나? 손질한 장어. 괜찮네요. 괜찮네. 머리하고 가운데 뼈는 지금 탕 끓이려고 따로 빼놨어요. 마지막. 꼬리. 장은 꼬리라겠죠? 생선은 어두짐인데 왜 꼬리지? 어두육미. 어두육미인데 진짜. 꼬리가 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 없는 거 얼른 드시라고 해놓은 것 같아. 장어는 꼬리지요. 막 꼬리 치는 거 그 모양을 보고. 근데 실상은 영양가가 뭐 비슷하죠 뭐. 네, 밥도 한 그릇 다 먹고 장어도 다 먹었습니다. 아, 이렇게 먹으니까 좀 기운이 난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여러분 부상 없이 장애 정육차전 역도장에서 밝은 모습으로 만납시다. 저 만나면 밝게 서로 인사해 주십시오. 예,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은 거 압니다. 말 안 하고 그냥 표정만 짓지 마시고 저한테 말 걸어도 됩니다. 근데 저를 너무 조심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는 뭐 이렇게 대화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도 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저 격식 안 차리니까 아무데나 오셔가지고 그냥 저한테 말 걸어주시고, 네? 진지한 얘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경기도 좀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아. 이렇게요. 맛있는 장어 구이 먹방을 했습니다. 네. 이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애인 욕도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잘 먹었죠? 아, 오늘 뭐처럼 만에 내일 체중이 또 안 늘어야 되는데 걱정이 되지만은 맛있게 시원하게 먹어버렸습니다.